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9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무신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무신에 우리가 보면 문수라고 합니다. 고무신 몇 문을 신느냐. 요즘은 고무신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어지간한 젊은 사람들은 고무신 한 번도 신지 않고 이렇게 자랐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릴 때, 물론 고무신 신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고무신 몇 문이냐, 신의 치수가 몇 문이냐, 이렇게 이제 문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디서 온 말이냐라는 것과 곁들여서 고무신 이야기 잠깐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네. 근대화 산물의 최고 히트작 고무신이라는 어떤 예전에 어떤 글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신 문수의 크기와 기준은 어디서 온 말이냐? 한자로는 고무신 어떻게 썼느냐? 네. 이게 고무신이죠. 요즘 고무신. 예. 요즘 잘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신고 있습니다. 그렇죠? 깜장 고무신. 요즘 아주 색깔도 넣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 타이아표라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도 타이아표 있었고, 뭐, 동양 말표,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주로 어머니들이 신던 코고무신, 한복 같은 거 입을 때, 코가 나온 그림이 잘안 보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모양은 같더라도, 또 가죽으로 만든 막 그런 신을 신고,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입장을 한다든지 할 때, 뭐 이런 걸 신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무신의 탄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요. 고무신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금부터 약 100년쯤 넘었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서양이 들어오면서, 근데 서양의 사람들은 가죽 구두를 신었죠. 가죽 구두를 신었는데 가죽 구두는 굉장히 비쌌겠죠. 비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주로 집세기, 집신을 신거나 비가 올 때는 뭐죠? 남학신 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좀 부유한 집은 마른 신, 막 이런 것들을 신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가죽 구두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신으로 좀잘 만들기 위해서 인천에 사는 이성원이란 분이 경제화라는 것을 만듭니다. 바탕은 아래에는 이렇게 어떤 고무 같은 걸로 하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태사예를 모방했다. 이런 것이 이제 태사예예요. 남자들이 신는 이렇게 마른 신이다. 예, 마른 날에 신는 것이다. 여자들은 물론 이렇게 당해 막 이런 것을 신었는데 이런 것을 모방해서 경제화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경제화를 만든 게 1405, 뭐 1904년에서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삼성화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 그때 같이 인천에 살던 어떤 사람 안기영이란 분이 경제화에다가 이 이성원이란 분이 만든 경제화에다가 우리나라의 마른 신 그렇죠? 이런 모양의 신을 이렇게 합쳐서 고무로 된 신을 만들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고베에서 어떤 고무로 만든 인도 고무로 만든 신을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조선에 팔러 왔는데 잘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안기영이란 분이 경제화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른 신을 생각해서 이 둘을 합쳐서 어떻게 고무신을 만들 수 없느냐라고 일본 고베에 있는 상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무 공장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무신을 제조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가 우리나라에 고무신이 이제 탄생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름이 이제 가게 이름이 호모 안녕상회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호모라는 게 이제 이것이 고무라는 말을 한자로 표기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일본식 발음으로 고무와 비슷하다 이래서 표시를 했다. 이래서 고무신이 탄생했다는 것을 제가 읽고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문수라는 것입니다. 그럴 문자를 씁니다. 문수라는 것은 사진에 찾으면 신 따위의 치수다. 그렇죠? 문수가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다 밀리미터로 260mm다, 265다, 270이다. 이렇게 하죠. 신발의 치수다. 정민이는 신발을 사기 전에 문수를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문수라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는 것이죠. 자, 우선은 문의 크기를 보면 일문은 2.4cm, 24mm쯤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고무신은 주로 9문에서 12문까지 있었고 여자는 15문에서 뭐 21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이는 남자는 9문에서 12문인데 문수당 24mm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문이 있다. 그 위에 치수는 10문 3이다. 그 위에는 10문 5,
10문 7 그리고 11문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0문 11문 12문 이 차이에는 3, 5, 7이 이제 들어가서 작은 치수로 이렇게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문짜리 신이라면 240ml다. 10문 5는 250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당시에 10문 7, 10문 7을 많이 신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15문에서 21문이고 문수당 차이는 5ml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 17문이 225ml, 20문이 240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 그대로 24mm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어쨌든 대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문은 24mm, 2.4cm가 기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수는 어디서 유래를 했느냐 하는 것도 역시 고무신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젠 사이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전이 있습니다. 1문짜리 1문전이라는 그 어떤 동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쭉 늘어놓아서 그 사이즈로 만들었다. 그래서 동전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하면 신문이다. 동전 10개를 쫙 늘어놓은 그 크기가 신문이다. 그는 24cm다. 결국 동전 하나에 어떤 지름이 24mm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여기 16문이라는 것도 제가 했는데 이것은 38.4cm다. 굉장히 크죠. 38.4cm. 혹시 연배가 되신 분들은 예전에 역도산의 제자 중에는 뭐 김일 선생도 있었고 또 안토니오 이노키도 있었고 자이언트 바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거인이죠. 2m가 넘는 키인데 그 사람이 자이언트 바바의 발이 16문이라. 그래서 자이언트 바바가 이렇게 드롭킥을 하면 16문 키다는 것을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동전 16개를 늘어놓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동전도 우리의 뭐 상평통보라든지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키리의 단위로도 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동전이 있었지만 그렇죠. 상평통보 당일전이다 하면 1전짜리가 100개 있으면 한 냥이다. 막 이렇게 되겠죠. 한 냥이라는 것은 10전이다. 이것은 100푼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푼과 문은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10푼이 모이면 1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럴 경우는 한 푼도 없어. 무일푼이다. 무일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 사람들은 돈이 한 푼도 없어 할 때는 무일문이라고 합니다. 무일문. 나돈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키리의 단위로는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무게와 관련한 어떤 뭐 자료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키리로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 키리 자체가 좀 들쭉날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고무신 문수, 네, 고무신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인천에서 만들어졌다. 그 이후에는 나중에 이제 부산이 또 신발 공장이 많았죠. 그렇지만 최초에 들어올 때에는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만들어져서 전국에 큰 히트를 쳤다. 이렇게 됩니다. 문수라는 것은 이 문이라는 것은 일본의 어떤 동전의 크기에서 나온 그런 치수를 얘기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